안녕하세요. 녹수 부인당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. 저희가 네. 6월 달에 신차게 중요한 트레이닝이 거잖아요. 네네. 그걸 시청자분들에게 네. 얘기를 해주시고 네. 또 새롭게 선생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니까 봐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는 선생님 구독자 수 5,000명 네.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뭘 할지 트레이닝에서 얘기하셨지만 네, 트레이닝 네. 시간대를 모두 놓쳐가지고 네, 네. 모르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한번 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길거리 점사, 미열 점사예요. 줄 서서 쭉 서면 이제 차례로 보는 거야. 그거를 이제 첫 시도를 하려고 해요. 2월 23일 네.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홍대에서 길거리 점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네. 길거리 공연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공연이요? 저는 전사가 공연 같아요. 그래요? 네. 공연 네.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네. 네. 공연. 이제 매 손님을 봐주시는 부분을 부담집이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왜곡된 분들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한 사람당 5분에서 10분 정도. 5분에서 10분? 네. 5분에서 10분 보면 네. 많이 못 보겠다. 5분에서 10분 정도 선생님께서 5분. 짤막짤막하게 네. 둘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네. 5분에서 10분 정도 선생님께서 무료 정사를 봐주시는 개념으로 가서 이제 부담이라는 이런 게 있고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.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게. 많이 와주시는 게 근데 많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지. 지금 5천 명이 넘었는데 네. 너무 잠들을 많이 자고 있어. 이제 일어나셔야 돼. 구독자분들 좀 오시면 선생님 뭐 하나씩 해줄까요? 글쎄 아직 네. 글쎄 뭘 해줘야 되나요? 제가 뭐 해드리려고요. 아 그러려고요? 네, 구독자분이시면 저희가 이제 소정의 조그만한 네.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여러분들 글쎄 구독자분들 오시면 준비된 게 있다는데 궁금하시면 오셔야 될 것 같은데? 응? 뭔진 말씀 안 해주시죠? 네 아직 비밀입니다. 비밀이에요? 네. 여러분들 좀 참석을 해서 녹수부인들한테 많이 힘 좀 실어주면 어떨까요? 어? 구독자분이 5,000명이나 되는데 길거리 점사를 한번 활성화를 해가지고 네네. 저희 한번 선생님 대한민국의 구독신앙을 한번 알려봅시다. 네 파이팅 할게요.